어제 저희가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죠. 그때 신 대표님이 일본 자위대 훈련이 형편없다. 영상을 구해서 한번 재구성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 제안을 들으시고 한 시청자분이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소식을 정리를 지금부터 신인균 대표님과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훈련 영상 보셨습니까? 네, 봤죠. 뭐 예. 유튜브에서 아주 유명한 영상입니다. 예. 자, 영상 한번 오늘 저희가 보면서 자세하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텐데 일단 이 아베 내각이 올해 승인한 군사 예산 어느 정도가 되는지 지금 군국주의화가 걱정이 되고 있는데 아주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이제 사상 처음으로 5조 엔을 돌파를 했습니다. 예. 그전에는 항상 5조 엔 이하였다가 지금 이제 작년에 비해서 한 2.2% 올라서 5조 엔을 돌파를 했고 요즘 환율이 좀 낮다 보니까 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9조 6,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지금 이제 일본은 그 평화법과 여러 가지 어떤 제약에 의해서 네. GDP 대비 1% 이하만 계속 그 국방비를 지출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베 내각이 혹시 5조 엔도 돌파하고 GDP 대비 1% 이상의 국방비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일본의 어떤 그 군국주의화되는 그런 어떤 군사력 대국화의 속도가 가속화될 것인데 네. 그 어떤 금기선은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 어디에 쓰이는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무기 사는데 쓸 텐데 네. 이 무기들 사는데 쓰는군요. 아, 이거 뭐 12대나 삽니다, 이거는. 자, 일본은 전통적으로 이제 과거에는 그 소련이 북해도에 홋카이도에 상륙하는 것을 막아서 홋카이도에서 육군이 육상자위대가 소련의 어떤 그 상륙군을 막아내는 것이 전통적인 어떤 군사 전략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의 위협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과의 어떤 그 해상 패권 경쟁, 센카쿠 일도 같은 예. 그런 곳에 집중 투자를 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육상자위대에 대한 투자보다는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군요. 특히 이제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뭐 이런 걸 사는데 여기에다가 한 작년에 비해서 20% 이상의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투입할 정도로 예. 지금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아주 강한 어떤 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제 말씀하셨던 그 영상을 네. 보면서 일본의 자위대 훈련 모습 분석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우리에 비해서 군사력이 얼마나 더 강한지 아마 시청자분들 보시면 좀 정리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우리 해군과 공군이 예. 만약에 독도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일본과 만약에 전투를 벌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예. 뭐 우리가 한 시간 이내에 그냥 패퇴할 것이다. 네. 라는 참 정말 슬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일본은 육상자위대, 육상. 육군 예. 이런 것을 서로 비교하면서 그럼 이거는 또 누가 세냐. 아주 그 뿌듯한 방송으로 예.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영상 일단 보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죠. 자, 전 바로 저 영상이군요. 네, 일본은 이제 해마다 후지산 주변에서 네. 후지 화력 연습이라고 해서 해마다 화력 시범, 이제 민간인들 초청해서 화력 시범을 하는데 저기 보십시오. 저건 뭐죠? 일본의 최신 전차, 10식 전차라는 건데 네. 2010년도에 개발해서 재작년부터 실전 배치한 완전 최신 전차예요. 아, 그래요? 그게 시범에 나왔다가 지금 수천 명의 관중이 보고 있는 앞에서 궤도가 벗겨져 가지고 예. 무려 40여 분 동안 헤매고 있다가 결국 저렇게 크레인이 와서 끌고 갑니다. 예.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저게 이제 뭐냐면은 그 궤도 정비를 잘 안 했다는 것이 되고 네. 우리나라 같으면 야전에서 바로 우리 병사들이 실전에서 그냥 바로 정비할 수 있는데 저게 안 돼 가지고 결국은 기중기가 와서 끌고 가는 저런 그것도 신속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 보십시오. 뭐 정말 뭐 어떤 그 점심시간의 어떤 공사상 인부처럼 그런 뭐 예. 아주 한가한 모습을 보이거든요.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나오고. 그때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간인 관중들이 보고 있는데 이를테면 지난번에 우리 화력 경매 훈련처럼 대통령을 보십시오. 예. 어마어마하게 많은 민간인 관중들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가하게 수리하는 저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저 10식 전차가 일본이 정말 모든 기술을 다 첨단 집약해서 만든 전차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 우리 K2 흑표 전차와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우리 K2 흑표 전차의 기스를 내기가 힘들 것이다. 기스도 못 낸다? 왜냐하면 우리 흑표 전차는 예. 55톤입니다. 그런데 예. 저 전차는 44톤이에요. 예. 일단 체력이 안 되고 그리고 우리 K2 흑표 전차의 포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저 10식 전차를 어느 곳에서 그 공격해도 우리 K2 흑표는 적을 다 뚫을 수 있을 텐데 예. 저 10식 전차는 저하포입니다. 덩치가 작기 때문에 압력이 세면 뒤로 뭐 넘어지겠죠. 그래서 저하포라서 우리 K2 흑표 전차의 전면 장갑은 결코 뚫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예. 게 군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물론 양국이 이제 무력으로 싸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다만 이제 일본이
노골적으로 궁극주의화를 부활을 꿈꾸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전력과 일본의 전력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정리해보는 것, 이런 과정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전체 하나만 우연히 저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너무 좀 수준 낮게 보는 건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아서 이번 훈련에 또 다른 사고를 또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저것도 느껴졌네요. 예. 이 74식 전차는 일본 육상 자유대의 주력 전차입니다. 예. 우리 그 대한민국 육군이 가지고 있는 K1 전차와 비슷한 어떤 성능인데요. 우리 K1 전차도 이제 한 1000대가량 배치가 돼 있고, 저 74식 전차도 육상 자유대의 수적 주력 전차인데, 저 전차도 아예 궤도가 벗겨져 가지고 저기도 역시 야전 정비가 안 되어서 저렇게 크레인이 와서 결국은 비참하게 끌고 가고, 예, 자기 체인은 저렇게 뒤에 줄로 매달아서 같이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한 훈련에서 같이 보여줬다. 예. 이것은 그야말로 방송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당나라 군대다. 예. 뭐 이런 이야기를 다 댓글로 적어놓고, 과연 군인들이, 뭐 군인이라고 할 수는 없죠. 아직은 자위대원들이 과연 전투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많은 전 세계 밀리터리 마니아들이 일본 자위대를 공무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공무원이다. 그러니까 군인의 그렇습니다. 어떤 그런 결기나 정신 이런 것들은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네. 이제 평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의 해상자위대 또 항공자위대의 전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조금 어떤 그 위축되는 감도 있었는데, 저 육상자위대 전력이 저렇다 보니까 저는요 정말 일본하고 우리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어디 저 만주쯤 돼서 예. 한 5개 사단씩 한번 모아서 한번 그 자웅을 한번 겨뤄보는 것도 어떨까. 예. 제가 봤을 때 그만큼 자신 있다 이거죠. 우리 육군이 일본 본토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예, 우리 육군 6개 기계화 사단이 있거든요. 그 6개 기계화 사단 정도면 도쿄로 일주일이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이 화력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화력하고 일본의 화력. 또 전차만 저렇게 약하고 일본의 화력은 더 센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우리가요? 육군이. 예. 아, 그래요? 모든 면에서 일본 육군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일본 육상자위대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한국 육군도 다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 네. 설명을 해 주시죠. 모든 면에서, 특히 지금 자주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K9 자주포는 뭐 일본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고, 그 일본이 아파치 헬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내년 초부터 아파치 헬기가 들어와요. 예. 그래서 공격 헬기 전력, 뭐 탱크 전력, 자주포 전력, 지금 뭐 우리 그 자주포들이 그냥 일시에 지금 72문의 자주포가 한 방에 지금 타겟에 내리꽂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본은 저 정도 수량의 자주포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모든 육군이 가지고 있는 A에서부터 Z까지의 모든 어떤 그 전력이 한국 육군이 수량, 성능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압도적입니다. 네, 다행입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일본의 이 군국주의 부활을 경계하는 건 물론 중국은 경계할 텐데 우리도 경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여러 가지로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은데요.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뭐 우리 신 대표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그 육군 전투력이 저렇게 약해 보이는 것은 결국 그동안 안보를 사실 미국에, 예, 미국에 저당 잡혀서 자기들은 온갖 그 경제와 여기에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고리가 지금 계속 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이 지금 스스로의 경제 그 국방비라든지 이런 부담을 일본과 나눠지면서 우선 해공군력이 일본이 지금 일취월장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아마 육상 부분도 제가 볼 땐 제대로 일본이 그 군국주의화되고 해외 파병, 지금 자위대 파병 법안이 풀리고 해서 고리가 풀리면 제대로 투자한다면 적어도 그 어떤 저런 그 장비면에서는 저는 빠른 시간 안에 일본이 따라올 것이라고 보고, 이러한 전체적인 구도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어떤 미국과를 상대할 때 어떤 일본의 저런 부분을 어떻게 팽창주의, 과거와 같은 제국주의 팽창주의가 아니라 어떤 한반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어가 가능한, 예, 가능한 군대로 만들 것인가를 미국과도 끊임없이 논의해야 되고. 그러네요. 우리가 그러한 어떤 여러 가지 숙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좋은 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열병식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 텐데요. 신인균 대표님. 네. 그동안 우리가 어제 그제 중국의 새로운 신무기, 그리고 이게 미국과 전력을 비교했을 때는 어떤지 저희가 아주 시청자분들께 자세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그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신다면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무기 전문가가 되실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무기가 있어요. 바로 무인기입니다. 드론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하는 비행기, 이걸 통해서 폭격도 이루어지고 정찰도 가능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인명이 중시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으면 예, 바로 화전 화면에 나오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비행기죠. 그 비행기인데 예. 예, 차이홍이라고 하는 그 무인정찰기예요. 차이홍. 예, 예. 예. 그래서 저게 채홍, 우리 한자로는 채홍, 채홍. 영어로는 레인보우, 무지개. 무지개라는 예, 말이에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아주 그 하늘 위에서 높이 날아올라서 뭔가를 바라보겠다는 말인데 이 현대는 이제 인명이 중시되기 때문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과감하게 적진에 들어가고 이게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조종사가 격추돼서 사망할 수도 있고 또는 포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넘겨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인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무인기에 거의 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많은 무인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뒤질세라 중국도 무인기를 개발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인기들을 그대로 흉내내서, 흉내내서. 각종 미국도 여러 가지 무인기가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전부 다 똑같이 또는 역할, 모양, 성능 이런 것을 다 흉내내서 지금 만들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 차이홍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래픽을 통해서 차이홍의 성능을 한번 네. 본격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겠네요. 일단 알려진 성능으로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한 30시간 정도를 비행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예. 이제 날아올라서 한 3톤 정도 여러 가지 장비를 싣고 한 30시간 정도를 비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정찰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정찰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다. 그 건물 안에 있으면은 이 정찰기가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차이홍은 건물 안도 투과할 수 있는 레이더가 장착돼 있어요. 이 안에 이제 오사마 빈 라덴이 있는지 예.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사마 빈 라덴 있다. 예. 그러면은 폭격을 합니다. 그러한 폭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무기들이 6개. 아, 미사일이 6개나 들어가 있죠. 대전차 미사일이요. 전차를 잡는 그런 미사일들을. 전차까지. 예. 예. 전차를 잡는 미사일을 6개를 탑재를 해서 이런 성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진 성능이 대로 한다면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그 무인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그 차이홍과 어떤 그 경쟁을 하고 있는 네. 차이홍이 벤치마킹한 그런 무인기는 바로 미국 거요. MQ-1 프레데터라는 무인기입니다. 프레데터. 네. 예. 프레데터라는 무인기는 이제 정찰 기능이고 이것을 미국이 이제 계속 개량을 해서 MQ-9 리퍼까지 갔는데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바로 네. 저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리퍼와 프레데터에는 그 아파치 공격 헬기에 탑재가 되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를 합니다. 네. 헬파이어 미사일이 바로 전차를 갖다가 때려잡는 그런 그 미사일인데 이 이를테면 지금 뭐 드론에 의한 오폭 사고 이런 거 보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대부분 이 프레데터와 리퍼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데 이제 그것을 중국도 우리도 할 수 있다. 우리는 벽까지 투과한다. 이제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대단한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현실로 제대로 구현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메이드 인 차이나기 때문에 하긴 아직 본격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런 그렇습니다. 전투기의 성능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기회는 아마 많지 않을 텐데 이제 이렇게. 군사력을 과시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네. 무기들을 선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무인기 관심이 사실 많은데 다른 무인기, 북한과 중국의 다른 무인기 중에 핵심적인 무인기 기술도 현재 이제 무인기 중에서 궁극의 무인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인 전투기죠. 네. 그래서 미국이 X-47B라고 하는 무인 전투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거는 정찰이 주목적이고 정찰이고 이제 예. 약간의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예 전투를 할 수 있는 전투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X-47B는 그 항공모함에 탑재를 해서 F-35 전투기가 이 F-35 전투기 하나가 예. 이 X-47 한 3대에서 4대를 끌고 갑니다. 아, 끌고? 예. 예. 다 스텔스입니다. 생긴 예. 게 스텔스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아예 적진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그냥 바로 폭격을 해버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X-47B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아까 우리 화면에 나왔는데 우리 공군 F-15K가 떨어뜨리던 그 벙커버스터 네. 2,000파운드짜리 폭파하는 그 벙커버스터 화면이 나왔어요. 그걸 무려 두 발이나 탑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F-35가 이거 하나를 F-35 한 대가 이거 하나를, 이거 세 대, 네 대를 끌고 가서 적진에 가서 스텔스니까 안 걸리는 거죠. 적의 레이더에. 그래서 정밀 타격을 해버리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X-47인데 중국도 리젠이라는 무인기를 만들었어요. 예. 생긴 게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리젠이라는 게 이검, 한자로는 이검. 잘 드는 칼. 날카로운 검이다. 예. 이런 건데. 그래서 여기도 뭐 재원이 보면 똑같아요. 무기 탑재 중량 2톤. 그리고 이것도 스텔스다. 그렇게 해서 항속거리도 비슷하고 모든 것이 비슷한데 이것도 아마도 그런 스텔스 성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그 미국이 가지고 있는 그 벙커버스터 예. 폭격 능력 이런 것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되는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 이제는 외형을 보고 내장은 뭐 메이드 인 차이나니까 라고 방심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네. 그래서 미국이 결코 중국의
어떤 그 이 무기체계들을 이제는 우습게 볼 시기는 결코 아닌 것 같다. 예. 자, 화면을 보면은 이게 그동안 어떻게 이 무인기 기술이 발전을 해왔는지 중미 네. 양국 간의 경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경쟁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은 처음에는 그냥 저공 또는 네. 저속 무인기를 만들었다가 지금 이제 무인기에다 이제 스텔스성을 해서 스텔스성을 넣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적진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탐지할 수 있게 합니다. 또 수직 이착륙 기능을 부여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무인기가 너무 속도가 좀 느리다 보니까 아주 빠른 극초음속 무인기를 만듭니다. 예. 그래서 뭐 마하 2, 3 이 정도는 그냥 초음속이라고 하죠. 그런데 마하 10 정도가 되고 극초음속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극초음속 무인기까지 개발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중국이 대부분의 영역에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다 따라오고 있다? 따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나면 거의 비슷해지겠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지나고 미국이 개발 속도가 좀 느리게 간다면 이제 중국이 따라가겠지만 미국도 군산복합 그런 어떤 국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를 네. 가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중국이 미국이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고 미국이 네. 하는 것을 보고 따라가고 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추월하기는 힘들 것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 질문지 없는 질문 하나 드릴 텐데 네. 영화에서 보면은 아이언맨이 나오잖아요. 네. 군사 작전에 실제로 아이언맨이 투입도 되고 하는데 네. 실제 이게 개발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네. 실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건지 미국 어떻습니까?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아이언맨처럼 뭐 수트를 입고 이제 들어가서 뭐 싸우는 거잖아요. 수트를 입었을 때 그 어떤 그 정말 아이언맨처럼 뭐 하늘을 날고 뭐 이렇게 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조금 어렵지만 예. 그 수트를 입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짐을 들고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빨리 뛰고 또 총을 맞아도 죽지 않고 그런 것들을 지금 미래형 그 전사라고 예. 해서 그런 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은 그 미국 병사들 한 명의 어떤 그 전투력이 만약에 1이라면 앞으로는 그 아이언맨 같은 수트를 입고 거의 1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그렇군요. 병사 한 명이 만약에 전사를 한다 예.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는 네.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미국은 연구를 하고 있고 가고 있는데 우리 국방과학연구소 ADD도 그 미국의 아이언맨 계획을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그것을 지금 일부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 리젠, X-47 같은 그 무인 전투기 네. 그것도 우리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도 하고 있다? 하고 있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우리도 이제 군사력이 그만큼 이제 예산도 많이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쭉 오늘 방송 보셨으면 우리도 이제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가지면 되겠다 아마 감이 좀 오셨을 것 같습니다.